끝이 났죠? 안 돼요. 여러분이랑 이렇게 지방 돌아다니면서 함께하는 시간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고 진짜 여러분 없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절대 공연을 못합니다. 네, 돈도 못 벌고 네, 행복도 느끼지 못합니다. 진짜 팬분들끼리 또 막 이렇게 응원 좀 펼쳐주시면서 막 저희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진짜 지지고 복고한 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네. 앞으로도 항상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런 끝이 아니겠죠? 네. 또 만난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앵콜 콘텐 또 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진짜 저도 이래 보면은 진짜 하루 이틀 다 되고 매번 이래 각 지역마다 이래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여기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와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우리 저 지금 탑세븐하고 혁진이하고 이렇게 대전이 마지막 공연이 될 건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희 미스터 트롯 2 콘서트가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 진짜? 뭐가? 뭘? 어떤 거? 횟수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다 여러분 덕이 때문에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욱입니다. 다들 이렇게 장기수를 빡 쳐주시고 저녁에도 쳐주시고 진짜 모든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은 서울 앵콜 콘서트 있잖아요. 이제 그 이 무대마다 정말 또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꼭 오세요. 재밌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더 재밌을지도 몰라요. 꼭 오시면은 저희가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쇼! 끝은 없는 거야. 항상 저희 이런 팬분들 곁에 있으니까요. 항상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 꼭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어떡해. 안녕하세요. 미스터 치즈의 주석진입니다. 아까 은성현님이 말씀해주신 약 80회 정도 콘서트가 이렇게 이어왔는데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억에 이바지 하실 거예요. 다 같이 셀프 칭찬 한번 해요. 아, 잘했다. 아,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그분들 이제 뒤늦게 한 일을 하게 돼요, 지금. 아침마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홍보해주신 이제 7분과 저의 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뭐 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추운 날, 더운 날, 더 춥게, 더 덥게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는데 와우. 그냥 그 저희가 사랑하는 그 마음만으로만 해주신다는 그 고운 마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최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학생의 형제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3부 공연이 남다 생각해요. 하이터치가 있잖아요. 저는 3부 공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냥 후다다닥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컨택 하면서 진짜 좋아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저희가 그 탑세븐 딱 10주년 됐을 때 혁진이까지 해서 한번 같이 하시죠. 좋아요. 10주년 때 같이 여러분도 다 같이 그때 어때요? 좋아요. 계약서를 써버릴까요? 네! 쓰겠습니다. 그때는 꼭 와주십시오. 맞습니다. 최고! 그때는 지금처럼 제가 춤을 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끈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고생해주신 밴드분들과 또 안전요원분들, 제작진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